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얼굴이 밝아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면서 성내며 하면 안 되잖아요. 다시 한번 더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하이파이도 하고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옆에 자궁끼리 절 따라하세요. 아름다운 것이 죄라면 당신은 사형감입니다. 예, 한빛교회는 전부 미인들만 모였어요. 감사해요. 며칠 전 어떤 미국인 교회에 미국인 성도님으로부터 초대를 받았어요. 갔더니 이 빵도 구워놓고 따뜻한 차도 정성껏 준비해놓고 얼마나 환대를 해주시는지 너무 감사했어요. 그리고 미국에 와서 살았던 라이프 스토리를 정겹게 나누었습니다. 나누는 중에 진열장에 뭐 진귀한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며느리가 우리 그 시어른은 뭘 좋아하냐고 물으니까 종을 좋아한다고 그러니까 이 어른이 언제 만들었든지 예쁜 종을 만들어 손수 만들었대요. 그걸 선물로 주시더라고요. 너무 반갑게 간직하고 가서 한국에 가서도 늘 기억하고 기도할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온 여러분들이 온 성도들이 이처럼 관심과 사랑과 기도로 아끼지 않아서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내일 모레 비행기 타고 한국 가게 될 것 같습니다. 가서도 막 여기 필립처럼 계속 돌아갈 것 같아요. 가면 두 가지 준비를 해서 필리핀으로 날아가요. 하나는 이 울산대학 대학병원에 의사들 간호사들 한 15명하고 또 한쪽은 이 자동차 선교사님들이 세 차를 못 사요. 필리핀은 베스타 한 대가 5천만 원 가요. 그니 어떻게 사요? 그니 전부 중고차를 사가지고 몰다 보니까 10년도 넘은 거 사서 몰다 보니까 고장이 나서 이 엔지니어들 차 잘 고치는 사람들 한 5명 데리고 같이 가서 이제 선교사님들 차 고쳐주는 일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지난 10월 첫 주일에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내 아들아 라고 하는 제하의 말씀을 드렸어요. 첫째는 모든 동식물이 종족 보존의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는 거예요.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자녀를 많이 낳아서 신앙의 명문가를 모두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믿음의 공동체인 이 사랑의 공동체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전도를 많이 해서 믿음의 자녀들을 많이 낳는 교회가 부흥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라고 모든 족속에게 증거해서 제자를 삼으라고 하신 주의 명령 따라서 선교하러 가시든지 아니면 보내시든지 기도하시든지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빌라 한빛 선결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아들이 되어지는 것,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는 감격이 너무너무 커요. 전 초등학교
한 4학년쯤 될 때인 것 같아요. 엄마 친구들이 모여가지고 제 날 이제 놀리느라고 쟤는 다리 밑에 주워 왔어 이런단 말이에요. 쟤는 저희 엄마가 아니야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열 받아가지고 나는 엄마 아들이야 뭐 암만 이 엄마 친구들한테 얘기를 해도 네 생일 나는 거 생일 뭐 네가 어떻게 알아? 네가 태어나면서 카렌다에다 동그라미 쳤냐? 네 생일 네가 몰라. 그런데 어떻게 네가 이 집 아들이야? 막 놀려 제키는 거예요. 방법이 없어. 그래가지고 그냥 큰 대자로 누워가지고 한 두 시간 울었어. 내가 나는 우리 엄마 아들이라고 막 울었어. 그랬더니 이 아줌마들이 조금 울다가 안 울 줄 알았는데 두 시간에 울어제끼니까 빌더라고. 잘못했다고. 맞아, 너희 엄마 아들이야. 너희 엄마 아들이야. 이런 아들이 세상에 어디 있어. 막 빌어. 그래도 막 끝까지 울었다. 막 두 시간 동안 막. 주미처럼. 주미도 한 두 시간 운다네. 할아버지 닮았나 봐. 그랬더니 다시는 이제 그 얘기야. 예. 난 넘버만 너희 엄마 아들 맞아? 너희 엄마 아들이 맞아. 부모 자식 간의 관계는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혹시 누가 아니라 그러면 두 시간 정도는 울어야 돼. 예. 왜? 난 하나님의 자녀인데 전능하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인데 말이요. 그런 강한 프라이드를 가지고 요새를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아들도 딸도 세 종류가 있어. 하나는 골칫거리가 있어. 사고치고 아주 맨날 병원비 물어주는 아들 있어. 아니 문제 이렇게 해가지고 문제 해결해줘야 되는 그런 아들이 있어. 골칫거리가 있어. 어떤 아들은 있으나 마나 해. 아들 놓고 딸 놓긴 놨는데 전화도 한번 안 해. 명절 때도 오지도 않아. 그 있으나 마나 한 아들이요. 그런데 효자, 효녀, 효부가 있어요. 제 선배 목사님하고 식사를 함께 나누는데 점심시간에 전화가 따르는 것 같아. 이거는 아들이 전화를 했어. 전화를 하면서 너무 기뻐하더라고요. 아들한테 전화가 오니까 그렇게 기쁜 거예요. 80이 넘은 어른인데 전화를 놓고 하는 얘기가 이 아들이 하루 세 번씩 전화를 한대. 아침에 한번 하고 점심때 한번 하고 저녁에 한번 하고 러시아 그 모스코바에 가서 이 신학대학 총장을 한 10년 하셨는데 러시아까지 하루 세 번씩 전화를 한대. 이야, 세상에 그런 아들이 어디 있어. 나한테 자랑하는 거예요. 야, 나도 저런 아들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속으로. 전화만 하는 게 아니라 매월 700만 원을 러시아로 보낸 성교비로. 아들 뭐예요? 아들이 대구에서 큰 병원을 하는데 병원 원장이 돈 벌어가서 성교비를 700만 원씩 보냈대. 근데 이번에 와서 그 얘기를 하면서 알았지. 그래 놓고 갑니다. 어느 날 제가 현대자동차 앞에 있으니까 제 친구들이 차살 일이 있으면 나한테 전화해요. 좀 이 차도요 월요일 날 만드는 차는 하자가 많아. 왜? 일하다 와가지고 새로 일하다니까 막 이래가지고 나사도 잘못 줬고 막 열 번 줘야 되는 한 다섯 번 줬고 막 이래가지고 하자가 많아. 그 월요일 날 만드는 차는 사면 안 돼. 또 물먹은 차도 있어 때로는. 그런 거 사놓으면 고장이 잘 나가 안 된단 말이야. 예, 그런 건 좋은 차 한 수요일 날 이래 길라섰을 때 만드는 차를 골라달라고 나한테 전화해요. 전에는 늘 그런 수가 있었는데 요새는 인터넷으로 다 주문하기 때문에 못해요.
뻔히 알면서 내 친구가 나한테 전화한 거예요. 이 목사 자동차 한 대 사줘. 현대에서 최고 좋은 차가 뭐야? 이래. 최고 좋은 차를 모르겠어요 목사님이? 알면서 나한테 일부러 약 올리느라고. 뭔 차야? 에쿠스지. 우리 아들이 그거 하나 사준다고 그러니까 네 좀 하나 좋은 거 좀 찾아가 보내달라고 폼 잡는 거예요. 아들 딸이 정말 아버지에게 이렇게 하는 아들 딸들이 되는 여러분들의 가게가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부모 덕볼라 그러는 아들은 큰일 나는 거예요. 부모에게 뭐 효도하고 최선을 다하는 그런 자녀들일수록 가정이 가게가 잘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뭐 하루 세 번도 좋고 하루 열 번 전화하고 또 뭐 차도 좋은 거 사주고 뭐 돈도 주고 아무리 그러할지라도 아들 딸 안 넘어 헛방이에요. 예. 그보다 더 좋은 게 뭐냐면 아들 딸 나와가지고 이렇게 안겨주는 게 최고인 줄로 믿습니다. 아 여기 우리 이 목사님 아들이 작년에 장가 갔다는 올해 갔나 소식 들었는데 와보이 하면 배가 앞산만 난다. 이야 그런데 미안하지만 배가 없어. 올해도 없고 내년도 없고 배려박이야. 5년쯤 가면 난리가 나는 거야 저 집에. 무슨 얘기입니까? 세상 어떤 것보다도 최고 중요한 것은 자녀를 생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최고예요. 그러듯이 하나님 나라 충성된 일꾼은 어떠해야 할까요? 하나님 기뻐하는 일꾼은 어떤 일꾼일까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은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번성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이 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디모데야 충성된 제자들 낳아라. 충성된 제자들은 또 다른 사람들을 주의 제자로 만들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이 교회 점심 먹으면서 전도회를 구성하더라고요. 여전도회, 남성교회 구성을 하더라고요. 그래요. 전도회가 전도하는 해가 돼야 돼요. 막 목사님이 사업계획서를 봤던데 보면 뭐 우리 교회도 그랬어요. 보면 매월 한 번씩 모여 임원들이 모여서 좋은 식당에 먹어. 그거는 전 먹는 것도 잘 먹어야 돼요. 또 모여면 또 재미있게 뭐 레크레이션도 하고 소풍도 하고 친교도 해. 또 뭐 밥도 하고 청소도 하고 교회 봉사도 해. 이렇게 친교 모임 먹는 모임, 봉사하는 모임, 그보다 앞서야 하는 게 뭐예요? 전도하는 모임. 그러니까 남선교회, 남전도회, 여전도회는 1년에 최소한 계절별로 한 번씩 하면 좋겠어요. 이 앞에 피켓 뜨고 전도. 예? 그런 계획서가 있는지 뭐 없는지 뭐 엊그단 돌려보냈어요. 다시 짜와 이래. 전도하시기로 1년에 4번 정도. 그 다음은 한 사람씩 정해가지고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예. 여기도 몇만 명 한국 사람 산다며요. 미국 사람은 천지백가리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 정하지 말고 한 사람 정해놓고 애 뱉는 것처럼 생각하고 열심히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에는 다 한 명씩 아기 낳듯이 아기를 낳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그게 전도회, 그게 전도회지. 목회가 전도회가 아니고, 사교하는 모임이 전도회가 아니고, 봉사하는 모임이 전도회가 아니에요. 그것은 우수로. 본질은 전도하는 게 전도회라고. 전도회장님 어디 갔어요? 예, 회장님. 남성기 회장님, 손 들어봐요. 예, 맞네. 여전도 회장님. 부부가네요? 아니라? 아니구나. 어쨌든, 전도회장님, 열심히 전도하세요. 그리고 회원들이 말 안 들면, 빨리 차. 그래서, 어쨌든, 내년에는 이 줄만 안 주지 말고 이 줄도 꽉 차야 돼. 예? 그리고, 미국 교회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요. 어른들 돌아서면 큰일 나. 미국 교인들도 꽉 차야 돼. 그래가 여기 2부 예배 좀 드렸으면 좋겠어. 이렇게 많은 새 생명을 양육하는 낳게 되는 이 귀한 재단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낳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로 얘기하고 있어요. 첫째는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가 되어라. 본문 3, 4절이 그 얘기를 합니다. 성경 보세요.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성경 가운데서 군대 용어를 많이 사용해요. 예. 우린 다 십자 군병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 군병이란 말. 군대에 가면 정복 주죠, 옷. 군대에 가면 무기 줘요, 총. 그리고 훈련해요. 아무리 좋은 옷 입어도 군인 아니요. 총 쏠 줄 모르면 안 돼. 아무리 좋은 무기를 가져도 사용할 줄 모르면 안 돼. 그래서 훈련을 강해요. 우리 아들이 군대 갔다 왔는데 첫 번째 훈련 휴가 와가지고 자다가 우리가 문을 딱 열니까 뻘떡 일어나더니 충성이래. 그만큼 기합이 들었다는 거예요. 군대 갈 때는 운동화 끈도 못 매가지고 갔는데 이 워크아웃을 얼마나 잘 매가지고 왔는지. 예. 군대 가기 전은 생선뼈를 먹으려고 다 엄마가 다 갈라줬는데 갔다 오더니 생선뼈까지 다 먹어버려요. 예. 훈련을 받아야 돼. 훈련 2년 4개월인가 아주 한국의 그 특수대학 군대에 잘 다녀와서 인간이 된 거예요. 안 갔다 와서 큰일 날 뻔했어. 그래요. 군에 있는 놈이 말이요. 한 일주일은 군대 막사에서 자고, 일주일은 저 집에 와 자고, 이러면 군이 안 되는 거예요. 군에 있는 놈이 맨날 음식 맛있는 집을 쫓아다니면서 음식만 먹고, 좋은 옷 입고 문제만 탁탁 털고 이래 다니면 그건 군인 아니에요, 그건. 그런 군인이 있으면 나라 망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군인은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나를 불러준 국가를 위해서 기쁘게 일하는 거예요. 미국이 대단한 나라예요. 이 미국은 군인도 소고기 1급은 다 군인 먹인다 그러더라고. 한국에 뭐 소고기 사건이 벌어졌는데 한국 오는 3급이나 4급이나 온대. 좋은 거 가져오면 그럴 일도 없어. 그런 일도 없었지만은 만들어가지고 사건 만들어가지고 시끄럽게 만들었는데 최고 좋은 거 군인 준대요. 그거 아주 잘하는 것 같아. 왜?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 세계를 정찰하고 세계의 전쟁 터지지 않도록 하는 게 군인 아니에요.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하는지 몰라요. 너무 감사해요. 그렇습니다. 군인은 차례 열중시화가 돼야 돼요. 예,
여러분들 군대 가면 뭐 별거 하는 줄 알아요? 맨날 자고 일나면 차려. 열중시어. 앉아. 서. 앞으로 가. 뒤로 돌아가. 제식 훈련하는 거예요. 그거 한 시험 하면 다 알잖아요. 그런데 군대 들어가서 나올 때까지 앉아서 간다. 앞으로 가. 뒤로 돌아가. 그거 다 알아요. 안 해요. 그러다 한 놈도 없어. 철저한 훈련이에요. 그래서 자다가 문만 벌떡 일어나서 쫓아 일어나서 충성할 수 있도록 이렇게 딱 무장이 되어 있어야 제대로 된 군인이라 그 말이에요. 이 한국 군대는 육군은 우리 아들이 다녀온 백골 부대가 채워요. 그다 이 백골 마크 달고 다니면 그러면 일반 군인도 오줌을 싸. 이 이동진 집사가 백골 부대 출신이에요. 대단한 사람이요. 그리고 그보다 더 세게 훈련받는 데가 귀신 잡는 해병대, 빨간 모자 쓰고 다니는 해병대. 우리 목사님 해병도 근무하셨나? 해병도 귀신 잡으니까 대단한 거예요. 그보다 더 센 훈련하는 데가 베레모슨 특전당. 얘네들은 전쟁이 일어나면 헬기콥터 타고 적진해가지고 딱 떨어뜨려. 그러면 내려와야 돼. 낙하산 타고. 얼마나 훈련을 세게 시키는지 몰라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아주 유약한 친구가 하나 있었어. 나는 내가 소리만 질러도 벌벌 떨어. 그게 초등학교 다닐 때는 내 가방 들고 다녔다. 내가 들어달라 소리도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 내가 봐. 이쪽에 있는 놈 내가 신발장 신발 그 나는 그냥 다 그랬었는데 군대에 갔다 왔는데 특전사를 갔다 왔어. 특전사 갔다 와가지고 친구들이 모여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옛날에는 청계천이 복계천이 아니었어요. 뭐에 시궁창이었는데 거다 덮어가지고 놓으니까 깨서 그냥 뚜껑만 넣으면 취하면 죽어요. 그런데 전개청 이가에다가 맨홀 뚜껑을 열고 집어요. 특전사 애들 거다 집어넣는 거예요. 한 소대를 집어넣어가지고 약도 주고 저 육가 찾아오라 간다. 그러면 보고 쓰고 와가지고 거기 와가지고 죽어보면 전사요. 훈련하다면 죽으면 전사요. 뭐 적하고 싸우다 죽은 게 아니라 청계천 맨홀 밑에 죽어도 죽으면 전사됐군. 그래 훈련하지. 산에 올라가가지고 낙하산 타고 내려본다. 한 달 동안 보급을 안 하는 게 식량을 안 줘. 그럼 거기서 풀뿌리 캐먹고 올체잠 먹고 뱀잠 먹고 그래가지고 한 달 살아. 수염이 시커멓게 해가지고 살아남으면 되는 게고 안 살아남으면 그만요. 그렇게 강하게 훈련을 시킨다는 거예요. 우리 그 소리 들으면서 입 딱 벌리고 침질질 흘리고 그 다음 내가 건설자도 놀라지도 않더라고. 강한 군대가 돼. 야, 이 알통이 막 이렇게 나오고 나는 그래서 기가 죽어가지고 싸우죠. 겁이 나가지고. 그만큼 군대는 훈련이 중요한 거예요. 강한 훈련을 했더라도 덩치가 크고 대단한 무기를 가져도 가장 중요한 것은 명령에 순종하는 거예요. 자리 열중시어가 안 되면 군대가 아니에요. 견장 달잖아요. 지휘관은 파란 견장 달. 이거 달고 차려 하면 수천 명이 더 착 이게 돼야 돼. 이 필라 한빛성결교회도 군대 목사님, 응? 군목 목사님 목회를 했는데 조금 이 목사님은 군목 아닌 것 같아. 내가 군목 같아. 전해를 중시어 잘해서 십자군병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경기하는 일꾼, 경기하는 선수. 5절이 경기하는 자는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의 면류관을 얻지 못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충성된 사람은 법대로 살아라는 거예요. 무슨 법?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골키퍼는 골 에리어 안에서 자기 마음대로 골 잡을 수 있어. 골 에리어 안에서 딴 사람 잡으면 프리킥이어야 돼. 그렇잖아요. 그리고 축구는 상대 골을 향해 차 넣어야지. 자기 골을 향해 차 넣으면 자살골. 자살골 한 번 하면 평생 선수는 마음의 상처를 입어. 그 상처가 굉장히 크대. 룰을 한번 어기면요, 그만큼 실수를 해도 안 돼. 법대로 귀한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 그 말이에요. 전 올림픽 할 때마다 신나. 뭐가 신나는 거 아니? 지금 신나기도 하지만 좀 이상해. 이 양궁 선수들은 우리나라 사람들 나갔다 보면 금메달이. 은메달 때만 챔피해. 아, 이거 다 해라. 넣는데 한가운데를 맞춰요. 어느 때는 그 한가운데 카메라가 있거든요. 카메라가 있는데 그놈을 맞춰가지고 시합 그 카메라 바꿨다. 그만큼 정확하게 맞춰요. 이렇게 맞추려면 그게 하루 이틀 만에 되는 게 아니라 10살 때부터 선발해가지고 오랫동안 훈련을 하는. 태능 선수촌은요, 군대보다 돼. 그만큼 오랫동안 합숙하고 절제하고 매우 훈련해. 태능 선수촌 안에서 담배 피우는 놈 한 놈도 없어. 술 먹는 놈도 한 놈도 없고. 그럼 당장 태교. 철저하게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룰대로 경기하려고 애를 쓰는 게. 예? 그래서 운동선수는 목표가 분명해. 다름질을 하여도 향방 없이 하면 안 됩니다. 달려갈 때 앞보고 올인 지점을 향하여 달려가야 되지. 여기 보고 저기 보고 왔다 갔다 그러면 그건 뭐 꼴등할 수밖에 없잖아요. 싸울 때는 허공을 치면 안 돼. 제대로 치. 엉뚱한데 치다 보면 지금 다운되는 거지. 그리고 운동선수는 끝까지 인내하고 훈련에 훈련을 다하여 정말 승리의 면류관을 받았으잖아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 말씀대로 하나님의 법도대로 성경 읽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른 거 없어요. 성경 보고 하라고 하면 성경 있는데 하라고 하면 하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 하라는 거 해놓고 내가 잘했다 그럼 50점도 안 돼. 사실은 하지 말라 하는 거는 하기가 쉬워. 하라고 하는 게 훨씬 더 힘들어. 전도해라, 봉사해라, 사랑해라. 하라는 게 훨씬 더 힘들어. 거짓말 하지 말라 안 하면 되지. 도둑질 하지 말라 안 하면 되지. 그런 건 도로 쉬워. 그러니까 하라는 거 하지 말라는 거. 성경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걸 철저히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일꾼은 수고하는 농부래요. 보면 6절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얻는 것이 마땅하니라. 오늘도 우리는 예배의 수고를 아끼지 않는 거예요. 예배 시간 빼먹고 딴 데 가 노는 사람, 딴 데 가 딴짓 하는 사람 천하 없어도 문제가 생기는. 예배 시간에 예배하는 일에 초점을 맞추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교회 무슨 일 한다 그러면 열심히 모여. 아까 광고할 때 목사님이 이거 만들었다는데 내년부터는 목사님이 이거 만지면 안 돼요. 이건 집사님들이 만져야 돼. 예. 딱 그 12월 1일 되면 집사님들이 딱 모여가지고 참 예쁘게 만들어야지. 백화점에보다 더 예쁘게 만들어야 돼. 하나에 몇 개만 사오면 뭐 잘 할 수 있잖아. 예. 지난번에 사진 찍을 때부터 사모님 찍든 사모님 사진 찍으면 안 돼. 사모님이 해야 할 일이 있지. 여기 사진 제일 잘 찍는 사람 하나 딱 정해. 니는 교회 사진은 니가 찍어라. 모르면서 요새 책도 있고 인터넷도 있고 막 배우면 돼. 할아버지 할머니 할 거 없어요. 아무나도 배우면 할 수 있어. 우리 교회 사진은 내가 찍는다. 스타가 하면 생기는 거지. 예. 아니, 뭐, 찬양하는 사람 생기고, 방송국에만 하는 사람 생기듯이, 뭐든지 달란트가 생기면 되는 거예요. 어쨌든, 무슨 짐이든지 잘 감당하는 농부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시골에 살아보지 않는 분들, 농사 안 지어봤는지는 잘 모를 텐데, 농부도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상농이 있고 중농이 있고 하농이 있어. 상농은 풀이 없는데 밤에 풀도 없는데 봤을 때. 근데 중농은 풀 보고 아 풀 났네 밤에고, 하농은 풀이 나도 자는 게야. 풀인지 곡식인지 몰라도 게을러가지고 안매 그거는 못 살게 돼 있어. 여러분들은 풀 나기 전에 풀 나게 돼 있어요. 잡초하고 싸움이에요. 농사 짓는 게 뭐 별거 있어요? 잡초 많이 없애면 곡식 잘 되는 거지. 철저히 부지런히 근면하여서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쌀이 우리 입에 들어오려면 공정을 100번을 거친대. 처음에는 골라야 돼. 씨앗을 골라. 그 다음은 심고, 트고, 자라고, 열매 맺고, 그 다음 이렇게 베고, 깎고, 뭐 이래가지고, 밥 짓고 우리 입에 들어온 데까지가 모든 공정이 한 100개쯤 된대. 그렇게 해야 한 알에 이 쌀알이 내 입에 들어온단 말이야. 농부들이 그만큼 일을 많이 해. 어떤 사람은 할 게 없으면 농사나 짓지. 천만의 말씀. 농사도 기술이 있어야 짓고, 농사가 얼마나 힘드는지 몰라. 힘든지 몰라요. 땀 흘리는데, 예. 밀지 모자 쓰지요. 예. 어떤 태양빛에도 가겠다는 거 아니에요. 죽은 차지요. 어떤 땀이 흘려도 일하겠다는 거예요. 그런 자세로 일해야 돼. 농사는 정직해요. 콩 나면 돼? 콩 나요. 콩 심으면 돼? 팥 나는 경우는 없어. 어떤 사람은 콩 심어놓고 팥 기다리는 바보가 있어. 안 돼. 그리고 많이 심어야 많이 거둘 수 있어. 선나 뿌려놓고 뭐 많이 거두고 기다린다 바보지. 자연은 절대로 안 속해. 정직해. 그러듯이 농민들도 정직해. 농사 잘 지을 수 있어요. 그리고 농부는 순리대로 지어야 돼요. 여러분 봄에 뭐 온도가 많이 올라가야 한 5도쯤 될 때 씨앗을 뿌려요. 5도 돼도 추워요. 그리고 땅은요, 영하예요. 이제 볼똥 말똥한 씨앗, 팥씨 같은 거 뿌려놓고요. 그러다가 이만큼 한 20회 정도 흙을 덮어요. 그래 놓고 농부는 와서 자요. 아이고, 추워가지고 팥씨가 고른 게 안 얼어 죽었을까?
그리고 쑥 붙게 이만한데 덮어놨는데 그 올라올까? 걱정이 안 돼요? 걱정 안 해요. 그냥 자, 그러니까 시간이 되면 이놈이 생명력이 있어가지고 뚫고 올라. 그리고 자라가지고 꽃피고 열매를 맺어. 근데 사람이 아무리 해도 한계가 있어.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심고 가꾸고 물 주고 뭐 그런 건 할 수 있어. 꽃피게 할 수. 네, 이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사람, 장미꽃 한 송이 예쁜 장미꽃 색깔 낼 수 없어. 어떤 꽃의 향기라도 인위적으로 만들 수 없어. 하나님과 동업해야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여러분들은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인내하는 거예요. 땀 흘리는 거예요. 수고하는 거예요. 결과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은 내가 말한 것을 생각해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 사도 바울처럼 오늘 우리는 이 말씀에 초점을 맞추어서 하나님이 주신 총명을 가지고 충성된 그리스도의 일꾼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불러주시고 너희들은 내 아들딸이라고, 그리고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이라 이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명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열심히 살리고 소망 가운데 살기를 원하는 우리 온 성도들에게 함께 하기를